머리카락을 네. 한 10개 정도를 잡고요. 네, 10개 정도 잡아서. 예. 네.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말고 이렇게 쑥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아. 이상이면 10개 정도 잡았는데 탈모를 의심할 수 있고요.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탈모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아주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치료의 1인자시죠. 예,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성형외과 하시면서 네. 이 탈모 쪽으로 지금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오신 지가 네.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벌써 25년이 넘네요. 아, 25년 동안 그냥 탈모 쪽으로 외길을 쭉 걸어오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정말 탈모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많이 오시나요? 의료보험 네. 그 심판원 그 심평원. 네. 예, 심평원 보고를 보면 네네. 그 2015년도에 그 진료를 받은 분들이 20만 명이었는데 작년 21년도 기록을 보면 23만 명으로 수치상으로는 1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탈모 환자 수는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의 숫자고요. 아, 그렇죠. 우리 탈모 치료 학회 보고에 의하면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한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와,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분의 1이네요. 네. 네. 근데 유독 네. 요즘은 보면 여성 탈모와 젊은층의 탈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급증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과거에는 네. 그 탈모의 원인을 주로 유전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 그 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스트레스나 또 심한 다이어트 그리고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요즘 그 펌이나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이런 그 조금 부적합한 생활 습관들이 네.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인들이 유전적인 탈모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아, 여러 가지 후천적 요인도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은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 우리 신체에서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때 남성 호르몬 분비도 증가합니다. 아. 이 남성 호르몬을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이게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환돼서 맞아요. 네. 이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합니다. 아. 그래서 그 말로는 아,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빠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탈모 관련 호르몬이 증가해서 탈모를 실제로 과속화시킵니다. 아,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머리가 좀 빠지긴 하는데 이게 네. 좀 탈모로 걱정을 할 만한 단계인지 아니면 네. 원래 정상적으로 빠지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게끔 네. 뭐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네. 과거에 비해서 내 이마가 넓어진 아, 이마가 넓어진다. 네. 네. 둘째로 네. 머리가 빠지는데 보면 머리가 네. 조금 가늘어졌고 힘이 없는 것 같다. 아,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탈모가 되는 분들 보면 뭐 베개도 머리가 많이 묻어 있고 우리 샴푸 그 하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요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가 빠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네. 네. 그리고 그 탈모가 있는 부분도 보면 두피가 가려워지고 비듬이 증가하고요. 그것도 두피가 좀 당기면서 조금 그 건조한 현상들도 또 역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네. 지루성 피부염도 증가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만졌을 때 네. 약간의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두피에서요? 네네네. 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또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뒷머리는 건강한데 앞부분이나 정수리 모발이 조금 가늘어졌다면 아.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중에 네 개 정도면 탈모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아, 네 개 이상이면? 네. 만약 여섯 개 정도라면 네. 거의 탈모가 확실합니다. 어. 그래서 탈모는 네. 절대로 그 민간요법이나 자가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네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면 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중에 100개의 머리카락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세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간 머리를 네네. 몇 가닥 조금 뽑는다고 생각하고 네네.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이 머리카락을 네. 한 10개 정도를 잡고요. 네, 10개 정도 잡아서. 예. 네.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말고 이렇게 쑥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아. 근데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당겨도 거의 안 빠지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겼는데 쑥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특히 그게 4가닥 이상이면 10개 정도 잡았는데, 아. 탈모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네. 과감하게 네. 이 정수리 쪽 있죠. 네, 네. 여기 머리를 한 3개 뽑고 뒷부분을 3개 뽑아요. 네. 그래가지고 굵기를 비교해 보고 네. 아 이게 머리카락 굵기가 뒷부분이 강하고 정수리 부분이 약하다면 요거는 아. 탈모에 거의 정확한 진단법이거든요. 오, 굉장히 좋은 자가 진단법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두세 개가 뽑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런 증상이 있다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탈모 있으면 샴푸를 좀 바꾸면 어떨까? 네. 탈모 샴푸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머리가 빠지면 네. 그 우선 샴푸부터 생각하시고 네, 또 네. 그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실제로 탈모를 중지시키거나 네. 이미 빠진 모발이 네. 샴푸를 잘 선택한다고 해서 네. 그 교정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샴푸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군요. 예,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약용 샴푸나 네. 그 탈모 기능성 샴푸의 효과는 어떤 데 있는가 하면 네. 보통 탈모가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네. 그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은 동반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염색성 질환이 탈모를 더욱 촉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약용 샴푸나 기능성 샴푸를 써서 네.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네.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킨다면 탈모 진행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떤 성분인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탈모 그 샴푸 중에. 근데 이것도 민간요법이나 또 네. 광고에 워낙 다양한 네. 그 성분들이 있어서 네. 일반인 분들은 많이 헷갈릴 건데요. 네. 식약처에 네. 탈모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대표적인 성분을 말씀드리자면 네. 덱스판테놀이라고 해서 네. 그 두피의 보습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덱스판테놀. 예. 네.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해서 네. 이거는 각질을 제거를 잘해요. 아, 각질 제거하는 성분. 예, 그래서 네. 두피나 모발의 컨디션을 개선시키고요. 네, 네. L멘톨이라고 해서 네. 그 멘톨 하면 좀 시원한 네, 청량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샴푸 하면 또 청량감이 드는 그 성분인데 이것은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네. 소양감이나 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르모 그 바이오 뭐 CX 같은 성분들은 네. 두피나 그 모발의 컨디션 그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그 해양 미네랄 성분들은 네.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잘 선택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피에 그 노폐물이나 네. 또 그 샴푸에 잔존하는 그 유해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샴푸 세정력이 좋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그런 노폐물들이나 유해물이 깨끗하게 그 해결이 된다면 기능성 샴푸로서 역할을 더 하게 됩니다. 샴푸를 할 때 주의사항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좋은 샴푸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머리를 샴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머리에 물을 충분히 적시고 네. 그 거품을 충분히 내야 되는데 바로 하면 노폐물이나 지방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크게 좀 그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이 손톱으로 두피를 강하게 이렇게 네, 네,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 요즘은 샴푸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야지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고 또 너무 자극을 주다 보면 염증도 생겨서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하니까 아~ 절대로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 피부 지문으로 부드럽게 오래 깨끗하게 감으십시오. 아~ 그리고 그 샴푸 횟수에 대해서도 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횟수는 사실은 뭐 하루에 서너 번 감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두 번 정도는 감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뭐 노폐물, 비듬 또 그리고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네.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네. 감아서 네.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한 번만 감는다면 아침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아, 밤이 좋은데요. 아, 밤이 좋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 낮에 보통 활동하니까 땀도 많이 나고 노폐물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자극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밤에 그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네. 하는 게 더 권유하고요. 네. 근데 밤에 할 때 머리를 감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습기를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아, 네. 안 그러고 축축한 채로 주무시게 되면 박테리아가 더욱 번성해서 네. 그 염증을 일으키니까 잘 말리고 밤에 감고 잘 말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우리나라 모발 치료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황종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 모발 관련해서 또 좋은 이렇게 정보 때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